안녕하세요. 오늘 세션 발표를 하게 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전이삭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한 주의사항 보여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릴 겸 제가 과거에 일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를 골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한때 유명했던 웹 에디터죠. 나무 웹 에디터. 그리고 가운데에는 한 게임 바둑 클라이언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자녀들의 게임 과몰입과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녀 보호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세 가지 소프트웨어 모두 윈도우즈에서만 돌아가는 윈도우즈 전용 소프트웨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쯤에 블리자드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블리자드에 입사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전형적인 윈도우즈용 개발자였습니다. 그런데 블리자드에 입사를 하고 가장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가 바로 그 당시 와우 런처를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와우 런처의 이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그래픽 스킨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구사항을 받아들고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 당시 블리자드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와 맥OS를 동시에 지원해야만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런처도 맥OS에서 동일한 겉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단지 2개월이었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저를 포함해서 2명. 둘 다 맥OS에서는 개발해 본 경험이 없고 저는 심지어는 맥을 사용해 본 적도 많지 않은 그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사를 하자마자 퇴사를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잠시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든 부딪혀보기로 하고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두 달이 지나고 나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처음 요구사항대로 윈도우즈와 맥OS에서 동일한 UI로 작동을 하는 UI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픽 스킨이 100% 적용된 첫 번째 와우 런처 버전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한된 기간 내에 전혀 해보지 않은 내용을 개발할 수 있었던 데는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개발팀이 이미 가지고 있던 기반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기반 라이브러리의 도움으로 그 라이브러리 위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새로운 기능을 굉장히 빨리 학습하고 만들 수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었던 또 제가 만든 라이브러리들이 이후에 다른 개발자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개선되면서 차기 프로젝트에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공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은 개발 프로세스나 개발 속도에서 굉장한 이득을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런처 개발 경험을 살려서 그 다음에 몸담았던 프로젝트는 배틀넷 데스크탑 앱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틀넷 데스크탑 앱은 더 많은 외부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요. 멀티플랫폼 UI 프레임워크로 유명한 Qt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고요. 크롬 엠베디드 프레임워크, 그래서 저기에 있는 웹 UI는 크롬을 사용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외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고 그 이면에는 이미 저희가 기존 런처에 사용하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들을 매우 손쉽게 재활용을 해서 개발 속도와 개발 결과물의 품질을 함께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리자드가 계속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하면서 더 다양한 플랫폼에 더 많은 수의 타이틀을 서비스하게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게임 타이틀이 늘어나고 지원하는 플랫폼도 꾸준히 늘어났는데요. 블리자드의 제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블리자드에는 두 가지 독특한 개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자신들이 직접 만든 기술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품질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게임 회사들의 덩치가 커지다 보면 여러분도 출시 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품질은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개발 프로세스를 어떻게든 개선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예정된 시간 안에 출시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모두 이렇게 기울여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개발을 위해서 더 많은 공유 기술을 사용하고 더 모든 프로세스를 가능하면 자동화하고 그리고 그런 자동화 프로세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엔드 유저부터 개발 단계까지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주제를 좁혀서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에서도 나왔다시피 플랫폼 중립적이고 모든 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좋은 퀄리티로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문제와 조금의 테크니컬한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이식성이 높고 재활용성이 높은 고품질의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지금도 일하고 있는 팀에서 텔레메트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이런 유명한 빅데이터 솔루션 기술 스택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버로 보내주는 모든 게임팀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리고 개발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부분을 담당했었는데요. 많은 게임 클라이언트들이 C++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C++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C#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들로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SDK, 즉 텔레메트리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프로토콜 버퍼로 된 메시지를 HTTP로 전송하는 역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조금 더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재시도를 하기 위한 에러 리커버리 기능이라든지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플로우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세세적인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각 게임팀에서 저런 것들을 직접 만들자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모든 게임팀에 적용을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이 SDK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업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두 명이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보조 개발자들도 있었지만 메인 개발자는 두 명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경량 라이브러리고 그렇게 뭐 복잡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라고 달려들었었는데요. 가장 처음 부딪혔던 문제는 이식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윈도우즈와 맥OS에서만 돌아가면 되던 이 라이브러리가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플랫폼을 고려하면서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가게 C++ 코드 그리고 C#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 게임팀 또는 개발팀들이 전부 사용하는 컴파일러의 버전이 다르고 환경 설정이 다르고
또 종속된 라이브러리의 버전들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복잡도가 굉장히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빌드 환경에서만 CI를 적용을 하려고 해도 그 조합의 수가 거의 100가지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고요. 다시 한번 이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쯤에서 퇴사를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도 해봤지만 항상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다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C 언어를 창시했던 분이 쓰신 The C Programming Language라는 책에 보면 C 언어 자체가 굉장히 포터빌리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포터빌리티, 즉 이식성이라는 부분은 핵심만 추려보자면 어떤 특정한 머신에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동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이 그렇게 크지 않게 적은 노력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표준이라는 것이 그러한 제약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포터빌리티를 얻는데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이식성이 낮은 C++ 코드의 전형적인 예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코드 형태죠. 저기 윈도우즈 개발자라면 항상 접하게 되는 Win32 API를 사용한 코드입니다. 이런 코드는 사실 포터빌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에 매우 종속되어 있고요. 전혀 독립적이지가 않고 이 코드를 다른 플랫폼에서 동작을 시키려면 아주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윈도우즈 세계에서는 이 Win32 라이브러리가 Win32 API가 스탠다드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include Windows H를 하는 순간 특히 이 include 문이 헤더에 들어가는 순간 그 헤더를 포함하는 모든 C++ 코드는 윈도우즈라는 세상에 갇히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의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이식성이 상당히 괜찮은 코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POSIX 표준을 따르는 코드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POSIX는 뭐 유닉스 또는 뭐 리눅스 계열의 운영체제들의 이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표준입니다. 적어도 이런 POSIX를 따르는 코드는 윈도우즈 외에 유닉스 또는 리눅스 플랫폼에서는 이식성이 매우 높은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비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려면 적지 않은 또 노력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C++의 언어 자체를 표준화하면서 그 표준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더 많은 기능들을 표준이 포함하도록 표준을 개선하고 추가하고 진화시켜 왔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구현하려는 기능이 C++ 표준에 있다면 별다른 고민 없이 표준만 사용하시면 이 C++ 스탠다드를 지키는 모든 플랫폼의 컴파일러들은 문제없이 그 코드를 컴파일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표준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우리 팀에 사용할 또는 우리 회사에 사용할 우리만의 표준을 설계하거나 구현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조금 더 이 인터페이스를 추상화시킴으로써 이식성을 좀 더 높인 코드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요. 대략 API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무얼 하는 API인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사용되는 모든 타입들도 전부 다 스탠다드고요.
이렇게 또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플랫폼의 종속적인 구현체를 실제로 구현한 구현체를 리턴 해줌으로써 우리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이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인터페이스의 예시입니다. 의도적으로 구현체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요. 뭐 C++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된 소스 코드의 C++ CPP 파일을 열어봤을 때 수많은 뭐 if, def가 들어있다든지 하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좋은 프랙티스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든 도라는 가겠죠. 단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인터페이스가 잘 설계되고 잘 선언되어 있다는 가정을 하면 내부 구현은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돌아가는 코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이 추가돼도 새로운 플랫폼을 쉽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드가 언리얼 엔진의 오픈소스죠. 언리얼 엔진의 그 인터페이스를 참고해서 조금 만들어 본 예제였습니다. 실제로 언리얼 엔진의 플랫폼 독립적인 API가 이런 유사한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헤더 파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헤더 파일은 원래 목적은 컴파일 타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분할 컴파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separate of concern이라고 하죠. 우리가 신경 쓰고자 하는 어떤 문제들을 격리시키고 정돈하고 나눠서 따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API 설계에 있어서 인터페이스와 임플멘테이션, 즉 이 사용하는 방법과 구현하는 방법을 전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 고수분들은 헤더 파일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헤더 파일을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래퍼 API 또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플랫폼이라는 것도 기능의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어떤 플랫폼에는 있고 어떤 플랫폼에는 없는 경우, 즉 나쁜 녀석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플랫폼에나 동일한 기능으로 있는 기능들은 굉장히 좋은 녀석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상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동작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오묘하게 다른 것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파일 IO에 대해서 뭐 유닉스 계열은 뭐 디렉토리 구조를 뭐 슬래시를 쓴다든지, 근데 윈도우즈는 백슬래시를 쓴다든지, 이런 오묘하게 다른 것들, 또는 네트워크를 다루는데 또는 비동기 입출력을 처리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IOCP를 쓰는데 뭐 유닉스 계열에서는 EPOL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로 포장을 해서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 노하우들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로 구현되어 있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유명한 오픈소스에서 직접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의 API 설계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니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니티를 쓰면 이미 멀티 플랫폼을 쉽게 지원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유니티라는 것 자체가 C샵과 모노 플랫폼을 이용해서 게임 엔진을 구현해 놓고 한번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어떤 플랫폼에서든지 플레이할 수 있는 빌드 아웃풋을 내주는 굉장히 편리한 게임 엔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미 C# SDK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유니티에서 동작하는 유니티용 C# SDK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매우 쉽게 동작이 되었는데요. 항상 이분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저 이상한 분. 이쪽에서는 이렇게 돌려주는 어떤 데이터가 저쪽 플랫폼에서는 뭐 다르게 돌아온다든지, 또는 유니티 자체에 버그가 있어서 API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든지, 또는 유니티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기능이라든지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생겼습니다. 결국 C++에서 했던 플랫폼의 종속적인 부분들을 직접 구현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유니티에서는 다행히 이런 네이티브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코드는 Objective-C로 작성된 iOS용 코드고요. 이 코드의 확장자는 MM이라는 Objective-C++ 코드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렇게 작성된 코드를 유니티의 플러그인으로 임포트를 하면 이렇게 C# 스크립트에서는 DLL 임포트를 통해서 해당 펑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나면 그냥 C# 펑션처럼 호출을 하면 해당 iOS의 코드가 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도 유니티가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자바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안드로이드 자바의 네이티브 레이어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역시 안드로이드에서 타임존 스트링을 얻어오는 예제고요. 이렇게 작성된 플랫폼 종속적인 클래스들을 그 위에다가 또 하나의 래퍼 클래스로 포장을 하면 우리가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서로 다른 플랫폼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용한 언어와 어떤 세부적인 방법이 달랐을 뿐 우리가 C++를 사용하면서 고민했던 고민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니티가 멀티 플랫폼 개발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유니티 자체도 그 밑바탕을 보면 저렇게 어떤 네이티브 레이어 위에 자신들이 만든 API를 포장을 하고 그 위에 플랫폼 중립적인 API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수고를 대신 해준 것뿐이죠. 결국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를 느꼈는데요. 좋은 API를 설계하는 스킬은 여전히 필요하고요. 이런 스킬은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참고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스킬입니다. 물론 뭐 쉽다는 것이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아니지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모두에게 오픈된 기술입니다. 물론 다양한 플랫폼에서 개발을 경험해봤다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개발자라도 자기가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한번 다시 개발을 해보면 초기에 빨리 실패를 하고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아, 이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스킬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플랫폼에서만 경험을 해보면 그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식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재활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활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식성이 높은 라이브러리를 다른 팀이 가져갔을 때 얼마나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기술의 모든 부분들이 오픈돼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가 공유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패키지 매니저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돼야 되고 리뷰와 협업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표준화될수록 다른 팀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갔을 때 그 라이브러리를 자기들 프로젝트에 적용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화였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된 방을 매일 예,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에게 시키는 겁니다. 누가 매일 와가지고 저렇게 정리를 해주면 항상 이렇게 정돈된 방에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탭을 선호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별로 없으시네요. 스페이스 선호하시는 분 손들어 주실까요? 스페이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스페이스인데요. 저희 손 안 드신 분들은 저기 보스신가요? 예, 보스 하면은 저렇게 되고요.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시간 낭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화된 툴, 뭐 CPP 린트라든지 클랭 포맷 이런 걸 사용해서 그냥 네 맘대로 짜. 우리는 커밋하기 전에 쟤를 통해서 자동으로 우리 팀이 원하는 스탠다드로 변화해서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싸울 일이 없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뭐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해서요. 이런 포맷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뭐죠? 단축키 하나면 에디터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 포맷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꼭 활용해 보시고요. 조금 더 복잡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0부터 2019까지 모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손으로 찾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수정하는 것은 답이 아니죠. 그래서 자동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프로젝트 생성기를 사용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CMake도 있고 저희가 사용했던 것은 프리메이크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리메이크는 이렇게 루아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 뭐 엑스코드, 그리고 뭐 리눅스의 메이크 파일 이런 형태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하고 이 스크립트만 잘 관리를 하면 매번 프로젝트를 사람이 생성해서 손으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2019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프리메이크 그리고 2019 아웃풋 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배틀넷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패키지 시스템과 프리메이크를 이렇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뭐 다행히도 이게 프리메이크가 오픈소스다 보니까 저희가 만든 것을 외부에 공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링크를 타고 가시면 대략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기술적인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스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것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스태틱 어널리시스라는 것인데요. 정적 분석이라고 하죠.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깔아보신 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을 텐데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하고 제 프로젝트를 딱 열었더니 비주얼 스튜디오가 너 소스 여기 잘못될 가능성이 있을 걸 하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기능이 스태틱 어널리시스입니다. 우리말로 정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코베리티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나큐브 같은 오픈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리고 뭐 클랭에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최근에 이 기능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잠재적인 소스 코드에 있어서 문제 같은 것들도 컴퓨터가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자동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CI, BVT, 빌드 베리피케이션 테스트, 그리고 SA, 아까 말씀드린 스테디 어널리시스, 그리고 LT는 로드 테스트, 그리고 CD는 뭐 컨티뉴어스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뭐 DG는 이제 그냥 이거는 쓰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큐먼트도 오토 제너레이트를 하죠. 뭐 독시즌 같은 걸 쓰셔서 이렇게 짬짬이 문서화를 하시면 따로 문서화에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가능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단, 이 자동화 시스템이 안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단이 생깁니다. 자동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자동화 시스템 자체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예, 개발팀에 이런 자동화만 전담하는 인력을 뭐 배치하기도 했었고요. 뭐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자동화의 비율을 굉장히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자동화가 바탕이 됐을 때 이런 다양한 이식성이나 재활용성이 실제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원리는 이 자동화가 우리가 뭔가 하는 동작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능한 빨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식성과 재활용성 그리고 높은 품질을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자동화였고요.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다른 말로 정리해보면 좋은 API를 설계하는 능력을 어떻게든 키워야겠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자동화해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높은 품질의 공유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사실 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이고요.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 구경수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근데 이 말을 왜 다들 반복해서 할까요? 실제로 비결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안 하거나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가 만든 기술을 적용을 하고 뭔가 다른 팀과 공유를 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그런 공유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욕이 꺾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일단 우리가 뭐 어떤 수를 써서라든 좋은 기술을 만들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공유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옳은 일이 뭔지를 아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두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일단 옆에 팀에 내가 만든 라이브러리를 들고 가서 이거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세요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 이겁니다. 니라고 하는데요. Not invented here.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들면 더 잘 만들 거야. 또는 난 그거 별론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고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스펙을 주시면 저희가 그냥 직접 만들어 쓸게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각자 거의 비슷한 것 또는 같은 거를 제각각 만들고 있는 거죠. 그나마 이 그림의 상황은 서로 곁눈질이라도 하면서 옆에 애가 뭔가 만드는데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눈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옆에 팀에서 뭘 만드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공유하고 다른 팀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뻔한 얘기지만 신뢰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어떻게든 신뢰를 쌓아야만 우리가 만든 기술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어떤 기술을 던져주고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안 쓰더라도 뭐 이러이런 거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태도로 접근을 했을 때 뭐 한번 써볼까?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도움을 반복해서 오랜 시간 주다 보면 더 깊은 신뢰가 쌓이게 되고 뭐 어떤 팀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먼저 가져다 한번 써보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뭐 유명한 동화인데요. 처음에 이 오소리 아저씨가 꽃신을 원숭이에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꽃신을 예쁜 꽃신을 던져줍니다. 공짜로. 한번 신어봐 했더니 원숭이가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이렇게 신죠. 처음에는 잘 신나서 신다가 다니다 보니까 발이 이렇게 물러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맨발로는 도저히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오소리 아저씨가 과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치르고 꽃신을 사야만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옆팀에게 이렇게 뭐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이미 많은 고객들에게 접근할 때 사실 이런 멘탈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만약에 저 꽃신이 처음에 던져줬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뭐 바닥이 터진다든지 이렇게 품질이 좋지 않았으면 원숭이가 신고 다니지 않았겠죠. 처음에 던져줄 때 굉장히 예쁘고 좋은 모습의 제품을 던져줘야만, 즉 첫인상이 좋아야만 다른 팀이 쉽게 그 기술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조직의 어떤 개발 성능이라고 할까요?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비고 노테이션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실제로 현실되는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능 요구사항을 N이라고 놓고 비고 노테이션으로 한번 우리 개발팀의 성능을 측정을 해보면, 어떤 팀은 기능 요구가 N이 들어오면 N에 비례해서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팀이 있고요. 뭐 그 정도면 그냥 준수하죠. 어떤 팀은 N이 늘어나더라도 그거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 갖다 쓰면 돼요. 뭐 며칠 후면은 처음 버전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팀이죠. 이런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그 N의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기능이 들어오면 그거 안 해봤는데요. 뭐 내지는 그거 넣었더니 깨지는데요. 뭐 그거 테스트하려면은 테스트가 뭐 네 배로 늘어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개발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의 알고리즘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팀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대부분 뭐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그 팀의 어떤 조직 구성이라든지. 그런데 여러분도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시겠지만 안 좋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아무리 컴퓨터의 성능이 늘어나고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때려박아도 일정 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즉 개발팀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면 더 좋은 개발자를 투입해야 되나? 더 개발자를 많이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팀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노력이 계속되는데 팀에 어떤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하면 개발자 개인으로서는 또 자신의 행복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건 기술이지만 기술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기술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도 결국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뭐 단순히 뭐 좋은 컴퓨터를 쓰고 개발을 더 빨리 하고 더 좋은 개발자를 또는 더 좋은 알고리즘을 고민하는 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더 많은 뭐 또는 대등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할 때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개발팀이 좋은 개발팀인데 이 좋은 개발자가 많아서 우리 개발팀이 좋은 개발팀인지, 아니면 우리 이렇게 좋은 개발팀에 와서 잘 배웠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개발자가 된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원인과 결과가 뒤섞여 있고요. 어떤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다른 결과를 낳고 이렇게 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식성에 대한 문제도 이식성이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개발자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식성 좋은 코드를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쌓인 개발자가 된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둘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이 조직과 이 우리가 만든 개발 산출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법칙이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개발 결과물의 어떤 아키텍처 구조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매우 닮아있더라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한 법칙입니다. 뭐 이렇게 뭐 유명한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고 이렇게 뭐 유머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개발 산출물이 뭔가 이상하게 나온다 하면은 우리 조직이 과연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컴파일러를 개발을 하는데 팀을 세 개로 만약에 쪼개놓고 그 팀 세 팀이 서로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면 그 컴파일러는 3패스 컴파일러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 팀마다 예, 컴파일 단계를 하나씩 만들어서 세 개를 그냥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맥 팀을 만들고 윈도우즈 팀을 만들고 리눅스 팀을 만들면 콘솔 기능은 빠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뭐 이미 익숙하신 개념인데요. 이 오픈소스 진영에서도 과연 우리가 이 소스를 공유함에 있어서 또는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이고 어떤 모델을 따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성당이죠. 이 성당으로 비유되는 개발 모델은 이 어떤 개발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소스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소수의 개발자만 소스를 점유하고 그 제품이 출시가 될 때 소스를 같이 공개하는 형태의 개발입니다. 이 오른쪽의 시장 모델은 처음부터 다 오픈해서 다 같이 소스를 보면서 함께 개발해 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왼쪽 모델, 성당 모델이 뭐 이런 상용 소프트웨어, 뭐 이런 그 오픈소스가 아닌 진영의 개발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 오픈소스 진영 내에서도 성당 모델이냐 시장 모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예, 고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오른쪽에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눅스가 개발된 방식이 전형적으로 이런 시장 모델이고요. 철학은 이렇습니다. 뭐 그 소스를 지켜보는 눈이 많을수록 그 소스에 있는 문제를 찾을 가능성도 높고 더 좋은 품질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소스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된다고 신격화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이건 우리 팀만 봐야 돼 내지는 나만 봐야 돼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유 기술을 활용해서 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한번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문화를 한번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이 출시를 늦추거나 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설계되고 깔끔하게 정리되고 최대한 자동화하자. 뭐 구경수 중심으로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데 뭐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Do the right thing에서 do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일단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많은 걸 다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divide and conquer라고 하죠. 우선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거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한번 고쳐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술이 문제라기보다는 뭐 사람 또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다양한 다른 직군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다른 이 팀과 협업을 하면서 개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다른 뭐 많은 회사들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는 거구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